안녕하세요, 니즈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없이 기타를 구매하실 수 있게 기타를 추천해드리는 기타 이거 사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입문용 보급형 일렉기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몇 대를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이 입문용 보급형 기타들이 여태껏 써봐온 비싼 기타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타가 괜찮다면 제가 연습용으로 부담없이 쓰기 위해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 가성비가 아주 좋은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일렉기타를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타의 이름은 헥스의 E100입니다. 일렉기타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요소는 연주의 안정성과 편의성입니다. 일렉기타의 연주는 통기타와 다르게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는 악기인데요, 줄을 과격하게 늘려서 음의 변화를 주는 비브라토나 밴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튜닝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헥스의 E100에는 고가의 기타에나 들어가는 18대 1의 기어비를 가진 헤드머신을 사용해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8대 1의 기어비의 뜻은 페그를 한 바퀴 돌렸을 때 헤드머신에서 18개의 톱니 나사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보통 보급형 기타들에 들어가는 15대 1의 헤드머신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한 튜닝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음정을 잡아낼 수 있어서 튜닝의 안정성에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보드, 이 지판을 보시면 레디우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레디우스의 뜻은 반지름을 뜻합니다. 지판의 단면을 그림과 같이 쭉 연장을 하게 되면 원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반지름의 수치가 7.25인치 레디우스, 16인치 레디우스 이런 식으로 곡선이 클수록 낮은 레디우스가 되고요, 평평할수록 높은 레디우스가 됩니다. 지판이 이렇게 완전 평평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곡선이 있는 이유는 지판에 곡률이 있어야 이런 코드를 잡을 때 연주자가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밴딩을 하거나 속줄을 할 때는 지판에 곡선이 심하게 되면 각 줄에 힘을 넣는 정도나 손에 걸리는 줄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지판이 평평하게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곡률이 너무 심하게 낮은 경우에는 밴딩 시에 데드스팟이나 버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헥스의 E100에는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컴파운드 레디우스로 지판이 제작되었습니다. 변형 곡률이라고 하는 공법인데, 앞쪽 지판에는 곡선이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높은 프렛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평평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적용해서 낮은 프렛에서 코드 연주가 아주 편하고요, 높은 프렛에서 밴딩이나 속주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 레디우스는 비싼 하이엔드 기타에나 들어가는 스펙으로 공법이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입문용 기타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정말 헥스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편안하고 연주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바디를 보시면 마호가니 재질로 만들어진 스트라토캐스터 타입의 컨투어 바디가 적용되어서 오른팔이 닿는 이 부분과 몸이 닿는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놓아서 기타 바디가 몸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걸리는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전통적인 스트라토캐스터와 약간 다른 헥스만의 바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에 비해서 약간 더 각이 지게 돼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요, 도장에서도 무광을 채택해서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프렛 마감 역시 깔끔하고요, 걸리는 느낌 하나 없이 부드럽게 프렛을 이동하면서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헤드를 보시면 헤드에서도 날렵한 느낌으로 각이 지게 디자인이 되어서 마치 이 기타는 속주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아주 날렵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리를 담당하는 픽업을 보시겠습니다. 싱글 픽업은 알리코 픽업으로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주고요, 리어 험버커 픽업에는 세라믹 픽업을 사용해서 거친 고음력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나중에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이상의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못하는 장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범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가격 대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3개의 픽업으로 5개의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 있는데, 넥 쪽의 픽업으로 갈수록 부드러운 저음의 소리, 브릿지 쪽으로 갈수록 카랑카랑한 고음력의 소리를 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5개 중 1개를 선택해서 픽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픽업 셀렉터에서는 블레이드 스위치를 적용해서 연주 도중에도 빠르게 픽업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주 사용하기 쉬운 한 개의 볼륨과 한 개의 톤넘으로 입문자분들도 아주 쉽게 볼륨과 톤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브릿지를 보시면 6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로 이렇게 암을 돌려서 끼울 수 있고요, 이 암을 활용해서
트레몰로 사운드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암은 가방 앞쪽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가방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헥스의 가방은 절대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통기타에서도 아주 좋은 가방을 기본으로 제공했었는데 일렉기타에서도 아주 좋은 가방을 기본으로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가방을 주는 거는 헥스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가방만 따로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헥스의 E100은 가방을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아주 괜찮은 가방을 제공해줍니다. 이제 가방을 보시면 겉표면 재질이 아주 부드러운 회색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앞쪽에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가방의 손잡이와 어깨 패드도 푹신푹신하게 두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외관보다 기타가 들어가는 이 안쪽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두터운 융으로 안쪽 전체를 둘러쳐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 기타를 정말 안전하게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타가 가방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넥을 잡아주는 블록도 따로 있고요. 이 블록은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기타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방이고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사운드는 세라믹 픽업이 생각보다 좋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토션을 정말 잘 먹고요. 소리가 아주 쭉쭉 뻗는 게 시원한 디스토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 알리코 프론트 픽업에서도 매력적인 블루지한 톤이 나와서 솔로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2단 4단의 펑크 사운드도 좋았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면 정말 혜자스러운 사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만원대 일렉기타 헥스 E100을 리뷰해봤는데요. 비싼 기타들에 비해서 재질이나 픽업 에서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연주감이나 안정성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연습용으로 아주 잘 구매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